주로 이제 중국군 같은 경우는 중국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추류, 그리고 버클, 요대, 그 다음에 전투화 이런 것들을 착용한 그런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품들이 확인되었기에 현장에서 중국군으로 판정을 할 수 있었고, 감식 과정에서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중국군으로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유해를 이제 식별하게 되면 이제 정밀하게 노출을 하고요. 유해와 같이 이제 유품들이 같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유품들이 이제 뭐 한국군이었는지 중국군이 쓰던 유품이었는지 그런 걸 좀 판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굴 지역에서는 이제 그 전투 전사를 이제 확인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한국군이냐, 한국군이랑 뭐 중국군이 전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주로 이제 유품하고 그런 전투 전사를 확인을 해서 중국군하고 이제 국군, 한국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이 이제 미군 보급품을 이제 지급을 받았고요. 중국군은 중국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보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제조된 그런 여러 가지 유품들, 뭐 수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밥그릇, 그다음에 도장 같은 것도 나오고 만년필 같은 것도 이제 중국에서 제조된 보급된 그런 유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